알아요, 알아요. 아. 오르페우스도 초대받았군. 나무와 풀들까지 기뻐하고 있네. 놀라워. 저 정도 솜씨라면 아폴론 형님의 솜씨와 맞먹을 만하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자, 정희 씨, 네. 방금 본 우리 애니메이션, 네네. 이거 뭔지 알고 있나요? 너무 잘 알아요. SNS에서 예. 정말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친구들도 다 너 뭐 흥이 깨져버렸잖아 이런.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다 따라하고. 그렇죠. 네, 진짜 한참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신이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와, 정답. 네. 그리스 로마와 우리나라는 정말 세상 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신화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좀 친숙할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 네. 또 어른들도 즐길 네, 수 네.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인의 공통된 문화유산과도 네. 같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말 근원적인 설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작품 속에서 나타낸 그리스 신화, 그리고 전설, 그리고 민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사실 그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 그리고 그걸 또 그대로 계승한 로마 신화의 신들, 엄청나게 이름도 복잡하고 네. 우리가 또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맞아요. 절대 다 못 외워요. 그렇죠. 네. 너무 다양하죠. 네. 근데 사실 뭐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클래식 음악의 소재로 네. 사용되는 다루어지는 그런 신들은 역시 스타가 존재하죠. 아주 그 대표적이고 유명한 신들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예술의 신이기도 하면서 뭐 의술의 신, 궁술의 신인 태양의 신 아폴론 뭐 네.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영원한 슈퍼스타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특히나 바로크 시대에는 많은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악의 신 누군지 알아요? 알았는데 오르페우스요. 정답. 네, 아무래도 음악의 신이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이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우스도 있고요. 그리고 오펜바흐가 작곡한 지옥의 오르페오, 그리고 리스트나 그리고 스트라빈스키가 또 그들의 작품에서 이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다루죠. 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에서 최고의 신 누굴까요? 제우스. 맞습니다. 제우스. 네. 이 또 제우스의 이름을 담은 또 작품이 있는데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이 있어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41번 주피터인데요. 사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직접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고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이 곡을 듣고 사람들이 와, 제우스처럼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이 작품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작곡 드뷔시의 작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목신 오후의 전주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자, 이 곡에서는 반인 반수의 신, 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팬파이프 있죠? 네, 네. 팬파이프를 부는 목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이 작품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작품들 속에서 그리스 신화 속의 또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말고는 없나요? 다른 지역도 신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네. 신화라는 것은 어떤 민족이든 자기들만의 네. 신화를 가지고 있죠. 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의 네. 수많은 신화들, 특히 뭐 북유럽 신화, 바이킹들의 아주 그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토르신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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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르신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북유럽 신화도 바그너의 오페라에도 니벨룽의 반지 막 이런 작품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인 시벨리우스 같은 사람들, 핀란드의 고대 신화들 이런 것들을 다룬 칼레발라라는 작품에서 수많은 신화들을 채록해서 쓰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유럽 문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빈도 면에서나 인기도 면에서는 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압도적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정말 신화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아니 그럼 그리스 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음악에서 사용된 시기가 언제부터였을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구체적으로 있죠. 아, 바로 16세기 후반부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16세기 후반이면 르네상스 시대 말기입니다. 1597년에 처음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오페라가 네. 바로 다프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프네는 뭐 월계수, 이 아폴론 신이 네, 네. 너무 사랑했는데 아폴론 신의 어떤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월계수로 변신했던 여인이죠. 아.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그 다프네라는 오페라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불행히도 이 오페라는 지금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요. 아, 그 악보가 남아있지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저 이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악보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가 아까 1597년으로부터 3년 뒤에 작곡이 됩니다. 아. 바로 1600년에 작곡된 네.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인데요. 아, 네. 아까 다프네라는 오페라를 썼던 야코포 페리라는 작곡가가 쓴 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오페라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의 제목이 에우리디체거든요. 네. 에우리디체가 누굽니까? 바로 음악의 신 네. 오르페우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거죠. 아, 아내인 거예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오페라의 초창기 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사용하던 네. 가장 최초의 시기부터 이 오르페우스라든지 아폴론 같은 음악과 예술에 관계된 신들이 등장한다는 건 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들은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예. 음악적으로는 오페라에만 사용이 되었을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시인들, 네. 수많은 시인들이 괴테나 쉴러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자기의 그냥 간단한 시도 어떤 옛날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 뭐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간단한 시로 남긴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들을 가지고 네. 우리 가곡의 왕 네, 네. 슈베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곡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슈베르트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가곡만 모은 음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대표적인 곡을 들자면 괴테가 남긴 네. 프로메테우스라는 시를 바탕으로 슈베르트가 작곡한 프로메테우스라는 가곡도 있어요. 네. 또 베토벤 역시 발레 음악으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그런 곡도 만들었었죠. 그리고 또 뭐 슈베르트의 곡 중에 보면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 이야기 네. 뭐 그런 곡을 가곡으로 쓰기도 했고 또 근세에 오면은 우리 서울시향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는 작곡가인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나르시스를 소재로 한 가곡도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스는 결국 자기 모습에 취해서 네. 수선화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시벨리우스의 가곡도 있는 등 가곡이라든지 발레 음악 같은 데에도 뭐 굉장히 네. 이렇게 그 뭐랄까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네. 신화 이야기들은 많은 어떤 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네. 저도 슈베르트 그 음반집을 한번 사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빌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그 다양한 신화를 소재로 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이야기를 정희 씨는 좋아하시는지 한번 장르요? 예, 얘기를 해보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신화 소재 음악을 골라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는 보통 중독성 있는 그런 막장 이야기들도 진짜 재밌어 하거든요. 이 또 오페라에도 네. 막장 코드가 네. 빠지면 섭섭하죠. 그쵸. 후기 낭만주의의 대가인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쓴 아주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작품입니다. 1916년에 네.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 아리아드네 공주는 크레타의 공주인데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네. 크레타의 미노타우로스 괴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죠. 네. 그 괴물을 퇴치할 때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외국인 왕자를 도와주면서 자기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 왕자를 따라 무작정 떠납니다. 같이 도망을 가다가 낙소스라는 에게해 중간에 있는 큰 섬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네. 하룻밤 쉬어가면서 묵고 있는데 네. 또 거기에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테세우스 너 여기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리고 아테네로 가면 크레타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큰일 나. 아리아드네 버리고 가. 네네. 그 이러면은 또 희한하게 신화 속 영웅들은 넙죽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언제 그랬냐는 듯 버리고 가는 막장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테세우스는 밤에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그 무책임한 영웅들이죠. 그런 가운데 낙소스 섬에 홀로 남겨진 아리아드네 공주는 남자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또 신이 나타납니다. 마녀에게 쫓기고 있던 바쿠스. 로마 신화의 바쿠스는 아까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리스 신화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아폴론 형님보다 낫구만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디오니소스 신이 이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리아드네가 예쁘니까 둘이 결국은 또 사랑을 나누고 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 테세우스 영웅보다 더한 이 바쿠스, 디오니소스라는 신하고 아리아드네는 결혼을 해서 나중에 죽어서 별자리가 됩니다. 왕관자리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앞에는 막장이지만 뒤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론은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죠. 그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풍부한 음악 속에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나 클래식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데서 흔히 하는 얘기로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명한 내가 잘 알고 있는 신이 나오면 이때는 그 스토리에 금방 몰입하게 되고 그 음악을 친숙하게 느끼게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맛이 무섭듯이 아는 스토리도 무서운 겁니다. 아는 스토리를 봐야지 또 이해도 되고 몰입력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페라라든지 새로운 클래식 음악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장치로서 신화를 소재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믿고 보는, 믿고 듣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성을 위해서 약간 그렇죠. 신화 이야기를 선택했을 경우가 많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새로운 해석을 붙이면 더더욱 새로운 또 풍성한 문화적인 확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 풍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화수분 같은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사도 없는 귀악곡에서 어떻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표제 음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곡에 작곡가들의 자신의 생각 그리고 이 곡의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게끔 제목을 붙이는데 혹시 표제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곡이 있어요. 표제 음악. 그 작곡가 비발디의 사계 딩동댕 맞습니다. 네. 작곡가들은 어떤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이야기 줄거리를 제목에 붙였는데 신화 속의 이야기는 정말 작곡가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하기에 충분했을 거고 그리고 재현하기에도 되게 용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 드러났죠. 제가 오늘 지은 씨에게 소개해드릴 곡은 서울시향에서 이번 6월에 연주되는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라는 곡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신화 속에서 어떤 내용 좋아해요? 제가 사실 신화를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전 좀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정이나 공주들이 나오는 예쁜 그림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일 것 같아요. 진짜요? 자, 이 곡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 고대 로마 시대의 소설가 룽구스의 작품을 음악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리스 신화적인 요소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신 그리고
지금 지은 씨가 좋아한다는 요정, 님프들, 네. 그리고 네, 님프. 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판의 신, 목신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표제 음악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작품 속에 해돋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어요. 해돋이? 해돋이 본 적 있어요? 실제로는 본 적 있죠. 네, 정동진 앞에서. 어땠어요? 그냥 그 벅차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해돋이는 사실 해는 늘 뜨는 건데도 그렇게 의미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해돋이를 한번 본 사람이라면 정말 이 곡을 듣고 정말 감동을 안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자, 이 곡은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 붉은 해가 바다 위에 서서히 오르는 그 장면을 목관악기 클라리넷과 그리고 현에서 바이올린이 정말 분위기를 싹 잡아주거든요. 그러다가 첼로의 정말 저음역으로 멋지게 아주 웅장하게 연주가 되는데 합창까지 곁들여져서 하루에 시작하는 아까 말한 지은 씨의 벅참, 그리고 희망, 그리고 기대를 음악 속에 모두 다 담긴 곡이에요. 그래서 이 표제 음악의 또 제목의 그 느낌을 훨씬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이 표제 음악을요 잘 듣고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표제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화 이야기면 신화 속의 이야기, 전설이면 전설의 이야기를 좀 알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네. 왜냐면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 네. 다 공부해요 정말. 시립교향악단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클래식 꼬꼬클. 오늘은 클래식 음악 속의 신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예, 요즘 그 K-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요. 이 드라마 스토리 정말 흥미로운데 옛날 사람들에게 신화라는 거는 과연 우리의 이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친숙하게 스토리 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음 회차를 두근두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꼬꼬클 가족 여러분들도 다음 회차를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지금까지 꼬꼬클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